된 걸까요? 그럼 마주석은요? 아저씨, 카운터가 하는 일 악귀를 잡는 것만이 아니잖아요. 저 개자식이 아저씨 일부러 자극한 거예요. 악귀를 이겨내고 우리한테 오고 있었던 거예요. 우리가 있던 병원 근처였어요. 아니, 성훈아, 네가 있어야 군 여기 아니야. 거부? 나도 이제 끝이야. 제가 지금 가요. 좀 전에 너 사살이 아닌 소환으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기회. 너무나 크고. 어쩐지 너를 위한 땅 같은 건. 마지석이 근처라고? 땅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요? 완전한 악을 소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아, 저 확실해요. 그 목소리, 그 느낌 제가 왜 모르겠어요. 포기한 적 없거든요. 소문아, 왜 그래? 주석 아저씨가 절 황폐일관 공격에서 구해줘. 단 한 번도. 마주석 내면에 남아있는 주석 아저씨. 이게 내면에서 악기를 상대로 싸워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황필광 그 자식 소환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. 소문아. 지금은 놈을 이길 방법이 없어. 당장 뭐... 아저씨! 위험해! 필광한테 완전히 잠식당한 게 아니라면요? 성훈아.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무사히 융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우리 일이잖아요. 맞아요. 제가 꼭 보답할게요. 처음부터 지금까지... 하잖아. 그러니까 노우라고 우리 형. 마주석 안에 갇힌 영혼들 구해낼 수 있다면 해봐야죠. 다른 방법?